예, 9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도 빨간불을 밝혔네요. 코스피가 2포인트 상승세로 전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명성의 바닥 탈출에서 다시 바닥 탈출 유망주 발굴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다시 종목 발굴이 이제 시작합니다. 연휴 지나고 오늘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도 저 아주 좋은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 제가 그 전 종목을 그 이게 연휴 때 다 돌려봤는데, 아, 철강 금속주가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 철강에 있어서 포스코, 또 동국제강, 또 현대제철 등이 있는데요. 이 우량주들이 움직이면서 다시 그 금속주인 또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그 2구 산업이 좀 급등을 보이면서 그와 관련된 한 종목, 같은 계열사인 종목이 다시 급등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국일신동입니다. 국일신동은 1993년에 설립된 동합금 계열 비철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 생산품은 황동봉이며 그의 철 동합금 코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품목 다변화를 위해서 중공봉, 무연 및 고력 황동 등을 개발해 생산 시장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시중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이제 구리 합금으로 만든 볼트나 너트, 기계 부품과 자동차 및 선박용으로 프로펠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좀 주의해야 할 그 좀 우리 시청자님께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 국일신동은 2구 산업, 그러니까 현재 그 오늘 급등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 2구 산업과 같은 계열사입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주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710%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황동봉 또 만드는 국일신동입니다. 예, 주가 보니까 이달 초중순경에 급등 이후에 또 하락이 있어서 변동성이 커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 주십시오. 네,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 바닥권에서 보시면 약 3,000원대, 2,900원, 3,000원대 있던 주식이 이 앞부분에서 5,800원, 거의 따블이 갔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은 이 상승과 또 상승과 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쳐서 다시 상승과 다시 그 상승할 수 있는 현재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한 이유는 같은 계열사인 2구 산업이 현재 바닥권에서 1,800원짜리가 2,600원 바로 좀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2구 산업도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좋은데 이 종목이 급등하면은 같은 계열사인 국일신동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사실상 차트도 어느 정도는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현재가가 그 국일신동은 현재가 4,200원인데요. 4,000원부터 분할 매수를 좀 차분히 들어가시고요. 목표가는 약 25% 나올 수 있는 약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현실 가능한 목표 수익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1차 5,000원 정도까지 가면 약 25% 수익이 나오고 2차 6,000원까지 가면은 상당히 한 4, 50%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요. 1차 5,000원, 2차 6,000원을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3,3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 2구 산업이 아침에 15% 정도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2구 산업이 한 3,000원 정도까지만 올라가준다면 이 종목도 그 뒤를 따라서 충분히 한 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종목을 가지고 분할 매수와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를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최명성의 바닥 탈출 오늘 유망 종목은 국일신동이었습니다. 2구 산업이라는 기업 계열 회사인데요. 예, 이 기업과 함께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네요. 최명성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